예, 안녕하세요. 산타운 제이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예, 북한산을 오르는 가장 짧고 쉬운 코스, 북한산 도선사 코스입니다. 저는 2020년 11월 20일 오늘 다녀왔는데요. 운이 좋게도 올해 첫 상고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상고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1월에 저런 상고대를 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코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도선사 코스는 북한산 100군데를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최단으로 줄이면 2.2km밖에 안 되고요. 왕복해도 4.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산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835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산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도선사 코스는 시작점 자체가 300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산 100군데를 오를 수 있는 가장 쉬운 코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100군데 탐방지원센터 혹은 도선사에서 시작하는 코스이고요. 만약에 북한산 우이역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한 2.4km를 더 걸어야 돼서 다른 곳과 크게 난이도 차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험도는 네, 뭐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화로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운동화로 오릅니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300m가 생각보다 굉장히 험합니다. 지지대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운동화로도 충분히 오를 수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은 등산화를 신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정성이 훨씬 좋습니다. 접근성은 네, 북한산 우이역에서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난이도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은 북한산 우이역에서 택시를 타고 백운대 탐방지원센터까지 이동하신 후 네, 그런 다음에 산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실 풍경은 북한산 치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등산 코스로는 잘 안 쓰고요. 빠르게 하산할 때 하산 코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제가 북한산 도선사 코스에서 찍어온 사진과 영상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수암 부근에서 찍은 인수봉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정상부에서 찍은 서울 시내 사진입니다. 백운대를 오르는 길이고요. 그리고 백운대에서 바라본 인수봉의 사진입니다. 백운대에서 바라본 만경대 사진이고요. 그리고 백운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백운대 오르는 길에 왼쪽에 있는 오리바위고요. 그 뒤로 만경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산하는 길에 찍은 물줄기인데요. 사실 여기가 폭포가 있진 않은데 제가 갔을 때는 운이 좋게 비가 많이 와서 이런 폭포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오늘 운이 좋게도 2020년 11월 20일이었는데 상고대를 봤어요. 상고대 영상이랑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깜짝 선물을 받은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백운대 방향을 바라보고 찍은 영상이에요. 네, 어디에서 찍은지는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염초봉과 원효봉 방향이고요. 아, 좋죠. 노적봉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 노적봉 앞에가 상고대가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11월에 서울에서 이런 상고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 너무너무 예쁘네요. 상고대가 꽤 많이 폈죠? 꽤 잘 폈습니다. 상고대는 역시 소나무죠. 아, 노적봉 가는 길인데 노적봉 가는 길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진짜.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 한 7시 반쯤에 나갔는데 지금이 오후 3시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 사진입니다.
상고대가 정말 예쁘게 폈습니다. 이건 노적봉 가는 길에 백운대봉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여기가 제일 예뻤어요, 진짜. 좋죠. 아, 상고대가 진짜 예쁘네요. 지금 다시 보는데 너무 좋네요. 올해는 모두들 논꽃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코스 설명 먼저 좀 해드리면요. 찾아가는 길은 네, 지도 어플에서 백운대 탐방 지원센터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백운대 탐방 지원센터는 어떻게 가냐면은요. 일단 여기가 북한산 우이역인데요. 북한산 우이역에서 백운대 탐방 지원센터까지는 2.4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도보로 하면은 한 40분 정도 걸려요. 대부분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 저도 아직 택시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 왔다 그러면은 체력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럴 경우 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여기가 북한산 우이역 2번 출구죠. 2번 출구 나와서 요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요. 요 왼쪽에 요렇게 택시가 서 있어요. 여기서 타시면 되고요. 택시는 예, 인당 2,000원의 요금을 내면은 백운대 탐방 지원센터까지 태워주고요. 내려올 때는 인당 1,000원의 요금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백운대 탐방 지원센터에서 시작을 하면요. 백운대 가는 길이 이정표로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하루제를 넘어서 네, 백운대 안문까지 오게 되고요. 백운대 안문에서 네, 여기 백운대를 갔다 와서 그대로 다시 원점 회귀를 해도 되고요. 만약에 왔던 길이 조금 지겹고 체력에 좀 여유가 있다 싶으시면은 여기 백운대 안문에서 만경대와 노적봉을 거쳐서 용암봉을 거쳐서 용암문에서 이렇게 도선사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서 원점 회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코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난이도는 네, 한 5.2km 되고요. 만약에 그냥 왕복을 하면 4.4km고 한 시간은 한 빠르면 한 2시간 반? 예, 늦어도 한 4시간이면 보통은 다 완주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최고 고도가 836m죠. 네, 그리고 상승 고도가 532m이고요. 시작 고도가 꽤 높아서 좀 쉬운 편이에요. 하지만은 북한산 우이역에서부터 걸어온다고 하면은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코스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여기가 백운 탐방 지원센터이고요. 여기 주차 공간이 있긴 합니다. 한 100대는 좀 안 될 것 같고 한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데 저는 오늘 차를 갖고 가긴 했습니다. 평일 아침 8시 반에 도착을 했으니까. 근데 공사 중이어서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 차를 갖고 간다 그럼 주말은 일출 산행 아니면 아예 불가능하고요. 평일도 한 10시 넘어가면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차를 주차하기가 좀 힘드니까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여기가 다 찼다 그러면은 여기 백운교 근처에 이 부근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에 유료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10,000원이고요. 한 백운대 탐방 지원센터까지는 한 1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북한산 우이역 근처에 공용 주차장이 하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이쪽으로 출발하시면 되고요. 요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 정비를 시작하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백운대 가는 길 이쪽으로 오르시면 되고요. 시작하자마자 만만하지 않은 네, 경사가 시작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경사도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오르막을 오르게 되고요. 가시다 보면은 백운대 2공원 지킴터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백운대로 가고 있으니까 백운대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곧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은 네, 하루제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네, 여기가 하루제이고요. 하루제는 제는 그냥 예전에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란 뜻이죠. 네, 그래갖고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길이란 뜻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영봉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쪽으로 한 5분, 10분만 올라가시면 영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봉에서는 또 인수봉과 그리고 백운대를 진짜 멋지게 볼수 있거든요. 제가 제작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코스도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네, 그리고 저희는 백운대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하루제까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하루제를 넣으면은 곧 내리막과 좀 평탄한 길이 이어집니다. 하루제를 넘자마자 이렇게 맞은편에 인수봉이 보이고요. 네,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상부에 구름이 껴 있었는데, 네, 보통은 꼭대기까지 잘 보이고 주말에 가면은 여기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백운대 탐방 지원센터에서 900m 온 거죠. 반 조금 안 되게 온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해발이 160밖에 안 올렸는데 해발이 아직 400 정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산악구조대를 지나면은요 곧 인수함을 만나게 되고요. 인수함 뒤에 이렇게 인수봉이 있습니다. 이 평소 사진은 이렇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오늘 찍은 건데 구름이 꼈을 때고 평소에는 이렇게 인수봉이 잘 보이고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네, 다 사람이죠. 네, 아우 전 저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네, 인수암을 지나면은요 곧 오르막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계곡을 끼고 오르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물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제 물소리를 좀 들었고요.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은 이제 계단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단 자체도 꽤나 가팔라 보이죠. 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여기 살짝 얼었더라고요. 데크랑 계단길에 살얼음이 껴갖고, 네,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살얼음이 껴서 많이 미끄러웠어요. 저는 아이젠을 안 갖고 왔는데 이제 곧 가방에 항상 아이젠을 구비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네, 이 계단을 오르다 보면은 이렇게 맞은편으로 네, 서울 시내가 보이고요. 계속 계곡을 따라 오르게 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물이 많지 않은데, 네, 요즘은 네, 어제 비가 와갖고 네, 오늘은 계곡 물소리가 좀 좋았어요. 네, 쭉 올라가고요. 네, 이렇게 요즘 정비를 잘 해놔갖고 예전에 가던 길은 보시면은 여기 이쪽으로 갔었는데 4-5개월 만에 왔는데 이쪽으로 데크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곧 백운산장을 만나게 되고요. 백운산장에서 네, 여기 방골 방향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은 수문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고요. 저희는 백운대 탐방지원센터에서 101.6km 왔고, 그리고 백운대까지 500m, 안문까지 200m, 여기 500m도 꽤 가파릅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은 곧 이렇게 험한 곳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굉장히 험하고요. 근데 지지대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좀 경사 가파른 편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경사가 꽤 가파르고요. 힘드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시면은 서울 시내가 조망되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곧 위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안문 또는 위문이라고 하고요. 이 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딱따구리를 만났어요. 신기하더라고. 소리는 들었는데 찾아서 찍어본 건 또 처음입니다. 신기하죠? 대단해. 어떻게 저걸로 나무를 빵꾸로 내는 거지? 네, 여기서 백운대까지는 300m이고요. 저희는 백운대를 올라갔다 와서 그리고 용암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오르는데 뭐지? 상고대네? 여기서 깜짝 놀랐죠? 사실은 이렇게 동북한산 타고 올라가는데 백운대에만 수락산은 정상이 보이는데 백운대에만 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껴있는 거라고 아 망했네 이러고서 풍경은 없겠다 그러고 왔는데 여기 왔는데 상고대가 핀 거예요. 와 깜짝 놀랐고 너무 신나서 막 올라갔죠. 상고대가 살짝 보이죠. 얼음이. 참고로 상고대는 눈꽃이랑은 좀 다르죠. 눈꽃은 그냥 눈이 와서 나무 위에 눈이 쌓인 건데 상고대는 눈이 아니라 추운 날 바람이 많이 불면은 습기가 언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지금 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갖고 여기 구름이 얼어서 상고대가 생긴 거죠. 그럼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서 올라가는 길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험합니다. 이런 지지대를 잡고 올라야 되고요. 꼭 장갑을 끼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운동화라도 가능은 하지만은, 되도록이면 등산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은 상고대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얀 게 보이실 거예요. 예, 돌에도 이렇게 눈꽃이 좀 피었고요. 사실 상고대는 백운대보다 예, 노적봉 앞에가 더 예뻤어요. 이제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험한 길을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가는 길에 오리바위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왔을 때는 여기 데크는 다 얼어갔고 조금 미끄러웠어요. 상고대가 예쁘죠? 아, 역시. 근데 뭐 구름에 쌓여갖고 풍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이런 길을 가야 되고요. 여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평일이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우측동입니다. 내려올 때 계단을 밟아야 돼요. 여기 사람 없으면 보통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별로 덜 위험해서 보통 이쪽으로 내려오죠, 사람들이. 주말에 가보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네, 여기가 어유 바람이 많이 불고 상고대가 많이 피었더라고요. 이쪽이 오른쪽에 인수봉이 있는 방향입니다. 여기 보통 인수봉이 있어요. 아, 여기가 상고대가 제일 두껍게 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습기가 쌓인 것을 상고대라고 하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은 설산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설산이 제일 힘들어서 그렇지, 보기도 힘들고, 아, 상고대 여기, 11월 20일에 제가 이런 걸볼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웬 복이에요, 이게, 와. 아, 진짜 좋네요. 원래는 저쪽 방향에 인수봉이 있죠. 근데 구름이 껴갖고 안 보이는데, 뭐, 상고대와 등과 교환한 거죠. 상고대가 더 좋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암문에서부터 300m를 이런 식으로 험한 길을 올라야 되고요. 지지대를 잡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예, 3.1운동 암강문과, 그리고 백운대, 정상석, 그리고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가 거의 찢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거 아시나요? 그 태극기가 이게 국가에서 다는 게 아니래요. 어떤 일반인 분께서 몇십 년을 혼자 사비를 들여서 이거 매번 올라와서 교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북한산에 휘날리는 32년 태극기 사람, 사흘마다 올라 관리라는 뉴스가 있죠. 네, 백운대이고요. 보통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여유롭게 못 합니다. 주말에 가면 줄 서야 돼요. 전 그래서 잘안 올라갈 때도 많아요. 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보여드릴 건 없지만은 일단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방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만경대도 안 보이고, 뭐 인수봉도 안 보이고, 상고대만 좀 보이네요. 아, 상고대가 예쁩니다. 한참 사진 찍고 놀았네요. 네, 백운대 사진을 안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들 몇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백운대를 올라가는 길이고요. 백운대에서 바라보는 인수봉 사진이고요. 그리고 백운대에서 바라보는 만경대 사진입니다. 그 뒤로 서울 시내가 펼쳐지고요. 이게 백운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백운대 올라가는 길에 있는 오리바위고요. 여기를 보통 많이 올라가는데 저는 무서워서 못 올라갑니다. 전요 정도까지밖에 못 가요. 그리고 그 뒤로 만경대죠. 그리고 백운대에서 바라보는 서울 시내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가면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운대에서 충분히 쉬시고 그런 다음에 뭐 풍경도 많이 보시고 다시 내려오시면 되고요. 내려오실 때가 더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내려오시고요. 내려올 때 보니까 상고대가 또그 사이에 많이 녹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이 모자를 쓰고 갔는데 이게 아크테릭스 칼버스 캡인데 얼었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립니다. 상고대가 피는 날씨에 땀을 흘리고 우모 이런 거안 입었고 브린제에 티 하나에 스커미시 입었는데 땀을 이렇게 흘렸습니다. 근데 얼더라고요.
네, 다시 여기 내까지 내려와서 만약 그냥 귀가하실 분들은 그냥 이쪽으로 다시 똑같은 왔던 길로 돌아가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보통 여기로 가면은 원점 회귀해야 할 때는 용암문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크게 더 힘들진 않고요. 네, 용암문 방향으로 1.2km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가 또 상고대가 예쁘게 폈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좋네. 네, 이쪽도 상고대가 다 폈는데 잘안 보이네요. 아, 예쁘죠? 여기서부터 노적봉까지가 진짜 상고대가 예뻤어요. 네, 처음에 이렇게 좀 내려가게 되고요. 한 100m에서 200m만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조금만 더 내려가다 보면은 네, 이렇게 대동문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용암문 거쳐서 대동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문 가는 길로 왼쪽으로 빠지면 되고요. 보통은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그러니까 북한산성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는 건 이쪽 길이죠. 원효봉으로 갈 때도 이쪽 길로 가고, 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요. 아유, 여기 상고대가 너무 예쁘네요. 백운대를 바라본 거고요. 아, 영상 보여드리면 죽이네요. 참고로 저도 예전에도 북한산을 와보면은 눈꽃이 피면은 여기 이쪽 부분이 눈꽃이 예쁘더라고요. 항상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그 백운대에서 용암문까지 가는 길은 봉우리가 아닌데, 봉우리 위가 아닌데, 봉우리를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만경대랑 노적봉 사이를 이렇게 삭 하는데, 그런데 이쪽은 풍경이 꽤 좋습니다. 봉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는 되도록이면 둘러보셨으면 해요. 네, 이 위가 백운대죠. 저기 저 위로는 구름이 껴있는 게 보이죠? 그 밑에 상고대가 11월 20일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네, 여기가 오른쪽이 원효봉, 왼쪽이 의상봉 올라가는 길이죠. 아, 의상봉이네요, 왼쪽이. 네. 살짝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오르막이 길게 이어지진 않습니다. 한 100m에서 200m 정도이고요. 여기서부터 노적봉까지는 그냥 완만한 내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 것은, 네, 조금 서둘러 저희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 상고대입니다. 아, 상고대는 소나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영상 또 하나 보여드리면, 하.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다음 주쯤에 올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빨리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오자마자 제가 오자마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1일 날 오전에 올릴 건데 지금부터 열심히 편집해서 토요일에 모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좋습니다. 여기가 노적봉이거든요. 이 뒤에가 만경대고 여기가 노적봉인데 이 노적봉까지가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부나 봐요. 여기까지가 진짜 요 근처가 진짜 예뻤습니다. 아, 이게 노적봉이죠. 아, 여기가 진짜 사진을 수천 장 찍었네요, 또. 감상하시죠? 너무 예쁘죠? 아. 영상 또 하나 보여드리면 저게 용출봉 그리고 원효봉 네, 노적봉입니다. 아유, 이렇게 좀 내려가는 길이 조금 험하긴 한데요. 북한산 국립공원답게 정비가 잘돼 있어서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무슨 겨울왕국으로 가는 길이죠. 와, 여기가 제일 예뻤어요, 진짜. 여기가 최고였습니다. 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영상인데, 아, 왼쪽 아래 제 손이 나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낙엽이 지기도 전에 상고대가 피다니. 사실 저런 낙엽에 상고대가 잘 안 피죠. 나뭇가지나 혹은 소나무 이런 데는 좀 피는데, 저런 낙엽은 보통 지고 나서 상고대가 피기 때문에 잘 흔히 못 보는 광경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사진을 또 수천 장을 찍고, 아, 우와, 좀 염장샷 같지만 제가 보여드린다고 이거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상고대는 운대가 맞아야 돼 갖고 좀 염장샷 같기도 하지만은 좀 대리만족이라도 하시라고 좀 보여드립니다. 야, 여기 노적봉 앞에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좀 꺾어서 내려가거든요. 반대쪽이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상고대 폈는데 이쪽은 바람이 안 불어서 탁 돌면은 네,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이 바로 옆이거든요.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 노적봉까지 오셨으면은 네, 여기 대동문 쪽으로 좀 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게 많이 험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문에서 용암문까지는 1.2km로 네, 한 30분 안 되게 보통 소요가 됩니다. 네, 여기가 노적봉을 옆에서 바라본 거고요. 이렇게 온 거죠. 이거 여기가 용암봉입니다. 용암문이 용암봉 밑에 있다고 해서 용암문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북한산 주능선이죠. 여기가 의상능선이고 여기가 문수봉일 거고 여기가 보현봉일 거고 뭐 여기가 나한봉, 여기가 나월봉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나월봉, 나한봉, 뭐 여기 무슨 봉을 했는데 이름 잊어먹었네요. 그리고 여기 문수봉, 여기가 보현봉. 네, 의상능선도 진짜 예쁘죠. 네, 의상능선 편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백운대에서 1.4km 온 지점이고요. 이렇게 평탄한 길을 조금 가시다 보면은 곧 예, 용암문을 만나게 됩니다. 네, 여기가 용암문이고요. 네, 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네, 여기 북한산에는 이렇게 암문과 그리고 문들이 많죠. 네, 이거 다 도는 걸 뭐 12성문, 14성문, 뭐 16성문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성문 종주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대동문 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만약 대동문 쪽으로 가시면은 대동문 거쳐서 뭐 소기천 계곡이나 진달래 능선으로 하산할 수도 있고, 대동문에서 조금 더 가서 칼바위 능선으로 하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가서 뭐 정릉 방향으로 하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형제봉으로 하산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는 길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뭐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기준은 이쪽 그 용암문 공원 지킨터, 여기가 용암문 공원 지킨터가 도선사예요. 여기서 1.2km밖에 안 되고요. 이 용암문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1.2km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가파르지도 않고 뭐 그렇게 험하지도 않은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조금 물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물이 많지가 않아요. 어제랑 그제 비가 꽤 많이 왔죠. 그래서 좀 물이 많아갖고 이렇게 개울을 볼 수가 있었는데 보통은 거의 못 봅니다. 네, 이게 이런 쌍폭포를 볼 줄은 예상도 못했어요. 이건 비 온 다음날 가면 볼 수 있고요. 보통은 잘 못 봅니다. 네, 1.1km 하산은 제가 볼 때는 오래 걸려도 한 30분이면 하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설명해 드릴 거나 문제 될 것은 없고요. 내려오시다 보면 이렇게 왼쪽에 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도선사이고요. 네, 여기가 용암문 공원 지킴터인 거죠. 네, 딱 내려오시면은 백운대 탐방 지원센터까지 300m 이런 도로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예. 그 왼쪽과 뒤쪽으로는 도선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불상도 있고요.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서울 시내도 볼 수 있고, 천왕문을 지나면 곧 이렇게 도산서원, 저희가 오늘 출발한 그곳이 보입니다. 네, 여기서 북한산 우이역 쪽으로 걸어 내려가시던가, 혹은 여기 보통 주말엔 줄이 서 있습니다. 그래갖고 네, 오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도 하고요. 하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당 1,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북한산 우이역까지는 2.4km고 내려가는 거 기준으로는 보통 한 40분, 50분이면 충분히 내려가실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북한산 도선사 코스를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북한산 도선사 코스는 북한산 백운대로 오르는 가장 짧고 가장 쉬운 코스입니다. 하지만은 북한산 다른 코스에 비해서
풍경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만큼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코스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코스로 인해서 하산길로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하산길로 사용을 할 거예요. 관련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나 그렇듯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